대통령이서 까불고 참아대에 앉아가지고 대통령 노릇하고 있어. 문재인을 김정은 김군주로 보내가지고 아우지 탄광에서 일이 나게 해야 됩니다. 문재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입니까? 문재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입니까? 문재인이 빨갱입니까? 문재인이 빨갱이 맞죠?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문재인 북한으로 가라! 문재인 북한으로 가라! 문재인 북한으로 가라! 이번에 가면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까 북한으로 빨리 가라고 해야 됩니다. 자, 김진태 의원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그리고 정말 우리 3.1 정신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최명국 대표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러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백분 문재인 노릇 대통령 안된다. 문재인은 이 모습을 보고 이 한정을 듣고 그 자리에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걸 신청해서 그걸 내칩시다. 그래서 우리 경찰들한테 정중하게 문재인과의 면담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문재인과의 아무리 좋아도 수단이 정당화되면 우리는 정당성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18을 폭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5.18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서 운영하셨다면 똑같은 상황이죠. 공사 다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식으로 문재인한테 도움을 드립니다. 우리는 문재인과의 연단을 위해서 경찰국을 다리를 키워주실 것을. 자, 여러분, 우리 지나가면서 계속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찰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과의 연락을 정식으로 통하니까 길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길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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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었으면 경찰 대표가 이 길을 자기를 올라가는 길을